안녕하세요, 웨스터입니다. 댓글로 김효정님께서 겨울 10대 패션 하울 영상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10대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겨울 들어서 샀던 제 옷들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옷은요, 이번에 제가 자라 세일할 때 가서 샀던 옷인데요. 소매에 이렇게 끈이 길게 있어요. 엄청 길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묶어서 리본으로 만들어서 입습니다. 요즘에 소매가 굉장히 긴 옷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옷들을 좋아해갖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살짝 짧아요. 그래서 좀 이 안에 원피스를 입고 입어도 이쁘고, 또 이제 바지를 입어도 이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매치를 해서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두 번째 옷은요, 이거는 산 지 조금 되긴 했는데 디자이너 브랜드 레이트라는 브랜드의 옷이에요. 이태원에 갔다가 레이트 쇼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엄청 길어요. 이렇게 롱 완전 비니 기장인데 샤워가운처럼 허리 이렇게 감싸서 입는 약간 가운 같은 느낌의 아우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마음에 드는 점이, 제가 자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수를. 여기 왼쪽 가슴팍 부분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옷 뒤에 보시면 등에 커다랗게 이렇게 자수가 새겨져 있어요. 색깔도 촌스러운 그런 초록색이 아니라 뭔가 되게 귀티나는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여러 가지 옷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녹색이라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키가 한 160 정도 되는데 긴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아우터는 길게 입고 안에 바지 같은 거는 짧게 입고 그렇게 해서 입는 룩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거는 제 종아리 정도까지 오는 그런 기장입니다. 일부러 M사이즈를 샀어요. 좀 더 크게, 좀 더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M사이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옷은 짜자잔, 이거는 제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조이리치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반팔인데도 소재가 약간 벨벳 소재라서 겨울엔 안에 이제 쫙 달라붙는 그런 검정 색깔 티셔츠를 입고 입으면 이쁘고, 그 다음에 봄에도 입을 수 있고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안에 입고 위에 아우터 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매장에 갔는데 직원 언니가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저 유튜브 많이 보고 있다고 하셔서, 아니 제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라니. 아무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언니가 제가 옷을 골라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옷을 강추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핏이 굉장히 예쁘다고 해서 샀는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완전 만족이에요. 제가 또 반폴라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목 반을 덮는 옷을 좋아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직 한 번도 입고 나간 적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집에만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런 걸 입고 어디 나갈 데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잘랐더니 뭔가 이런 옷이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약간 샤랄라한 옷을 잘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이리치에 갔을 때 이 가방도 같이 샀는데요. 제가 또 털 달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뭘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에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하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거 샀습니다. 목도리 모양의 가방이고요. 금장으로 이렇게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이것도 자라에서 산 건데요. 약간 블라우스 같은 그런 티셔츠예요. 요 옷의 포인트는 짠!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딱 등이 살짝 이렇게 파지면서 리본이 달려있어서
되게 여성스럽고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의 옷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 부분에 이렇게 러플이 달려 있어서 뭔가 사랑스럽고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이것도 이거 바로 사야겠다. 그래서 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공룡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뭔가 디자인이 단순한데 뭔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옷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는데 팔을 굽히면 이렇게 어플이 보입니다. 이 티셔츠에 매치한 치마는 요건데요. 고무줄이라고 해야 되나? 치마가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지퍼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쑥 입고 쑥 벗을 수 있는 그런 치마인데 핏이 진짜 좋아요. 허리 라인을 딱 짤록하게 잡아줘갖고 이거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런 치마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지? 지하철 가다가 지하철역 안에서 있는 옷가게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하상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파는 치마치고는 약간 비쌌어요. 그때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였나? 근데 이게 핏이 너무 딱 봐도 예쁠 것 같아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바로 구매를 해서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아직도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산 거는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자라 세일할 때 제가 막 쓰러워갖고 자라 옷이 많은데 요즘에 이런 스커트가 유행이잖아요. 주름 치마? 롱 플리츠 스커트라고 하는데 색깔이 너무 영롱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핑크색을 좋아해서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래서 이것도 위에 맨투맨이나 그런 거에 이제 편하게 집 근처에 나갈 때나 뭔가 편한 룩 같은 걸 연출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 위에 입은 맨투맨은 2년 전인가? 제이쿠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산 건데요. 여기에 그냥 피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안에 디모로 돼 있고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산 그런 맨투맨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옷은 짠! 이 청바지인데요. 얼핏 보면 뭐지 저게? 할머니 바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요즘에 또 이제 구찌 디자이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미켈레라는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약간 이런 자수 들어간 그런 것들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수 들어간 옷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보통 이제 다른 그 브랜드에서도. 제가 원래 옛날부터 자수 들어간 옷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 만들 때도 가방에다가 자수를 이렇게 새겨서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수 그런 기계를 살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던 적이 있었던 정도로 제가 자수성애자라서 이건 보자마자 진짜 내 거다, 이건 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수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꽃이 들어있고 발목 부분에는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서 뭔가 좀 더 시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바지는 잘 안 입거든요. 키가 작아서 왠지 바지를 입으면 더 키가 작아 보이는 것 같고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치마를 자주 입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저의 소장 옷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지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조이리치에서 샀던 건데요. 털 점퍼예요. 아우터인데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어요. 그래서 살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게 보시면 털이 반질반질한 게 촉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딱 봐도 이거 비싼 옷이다 이런 느낌이 풀풀 풍기는 그런 털이라서 이거는 입어보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털이 엄청 빠져요. 털이 진짜
제가 이걸 입고 잠깐 이렇게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쓸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No, no. 어, 털이 너무 잘 빠져갖고 제가 이걸 입고 족발을 먹으러 갔거든요. 족발에 이제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근데 콩나물국에 이 털이 막 둥둥둥 떠다니고 앞 접시에 털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도대체 언제 입고 나가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이걸 사놓고 몇 번 입고 이건 잘 안 입고 나가고 있어요. 이거 좀 비싼 옷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입었으니까 어떻게 뭐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코가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이렇게라도 입으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방금 맸던 가방인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제 취향을 아주 확실하게 아시는 분께서 가방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렇게 폼폼이가 달려있고 벨벳 소재의 그런 그 미니백이에요. 이것도 자라에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 스카프는 제가 갖고 있던 스카프를 여기다 이렇게 맸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가방을 제일 잘 메고 다니고 있는데 이 가방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 수납하기도 되게 용이하고 은근히 여기 이 조그만 가방에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을 제가 요즘 겨울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요 모자는 이것도 제가 자라에서 샀는데 이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이 모자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제 귀까지 이렇게 덮고 이렇게 뭔가 저의 얼굴을 다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모자가. 근데 이 모자는 뭔가 이장님처럼 모자 얼굴 위에 이렇게 걸쳐놔야 돼요, 모자를. 불편해요, 뭔가. 막 금방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듯한 느낌? 모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예뻐서 사긴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아니면 제 얼굴이 너무 커서 약간 잘 쓰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모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 겨울에 샀던 몇 가지 옷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이번 올 겨울에 저 쇼핑 좀 잘 했나요? 옷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완전 제 취향의 옷이라서. 그럼 여러분,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영상이나 좀 보여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